없어요. 한국에서도 미국 국방성에서도 태국 무공문자, 뭐 호국 영문문자 수없이 딱한마디입니다. 살아남은 전우 6명인데 그 피가 아직도 내 눈에 얼쩡거리는데 내가 무슨 훈장을 받아. 그걸 작년에 받았어요. 작년에 받았어요.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그 수급에서 주고 거기다 이명박 시대는 다시 재종목해서 호국 영웅 훈장 받았어요. 근데 내가 지금 관심도 없어요. 내가 나중에 내가 증강 목사한테 사진 카톡 보낼 때 한번 보여주라고 내가 보냈대요. 하나님께서요, 기억시킬 거 기억시킵니다.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는 그런 건데요. 아버지가 그리 생각하면서 내 전우가 다 죽었는데 내가 무슨 문장이냐. 그래 지켰던 이 나라요. 그래 지키고 그래 싸웠던 공산당이 아 지금 문둥이처럼 막 뭔가 벼락을 곳에 다 들어가 있잖아. 일본은 1960년대에 적군파를 정리했습니다. 공산당이 있어도 이게 아니에요. 우리는 정리를 못했어요. 이걸 감당했어야 될 게 어디야? 교조, 노조, 교육에서 일하면 이거를 주일학교, 교회에서 다 감당했어야 돼요. 근데 그냥 대형교회 뭐 나쁜 건 아니요. 대형교회만 만들기는 아니고 사상교육이 교회 제로야. 자유주의가 어디서 나왔어요?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어요?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어요? 성경에서 나왔잖아요. 성경에서 똑같은 애들 생산성을 성경에서는 자본주의, 민주주의 이 애들 경제 생산성을 30배, 60배 나오면 나눠주라. 공산주의는 뭐야? 생산 안 하고 나눠주라. 그러니까 우선 나눠주는 포퓰리즘들은 그게 더 좋은 거야. 바로 나눠주니까. 그걸 우리 한국의 지성인이 있었고 자유주의의 원산이고 민주주의의 원산이 교회가 그걸 쫓아가서 목사들이 간첩으로 30% 40%가 접선돼 있어 미칠 노릇이요. 미칠 노릇입니다. 아멘. 한 교회라도 깨어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